다음은 교과서 20쪽을 보세요. 수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수의 순서를 알아봅시다. 비행기 탑승 체험장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손에 들고 있는 번호표에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1, 2, 3, 4, 5, 6, 7, 8, 9. 1에서 9까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줄을 선다면 어떻게 서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 순서대로 줄을 섭니다. 바로 숫자 1부터 차례대로 서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이 처음에 오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를 순서대로 놓고 수를 순서대로 써보겠습니다. 1 다음에는 어떤 수가 오나요? 네, 2입니다. 그렇다면 2 다음에는 어떤 수가 올까요? 네, 3입니다. 그렇다면 3 다음에는 어떤 수가 올까요? 네, 4입니다. 4 다음에는 5, 5 다음에는 6, 6 다음에는 7, 7 다음에는 8, 8 다음에는 9라는 숫자가 차례대로 올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21쪽을 보세요. 수를 순서대로 이어 봅시다. 첫째 수는 어떤 수로 나타내었나요? 네, 바로 1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수는 무엇으로 나타냈나요? 네, 바로 2로 나타내었습니다. 셋째 수는 어떤 숫자인가요? 네, 바로 3입니다. 넷째 수는 4, 다섯째 수는 5, 여섯째 수는 6, 일곱째 수는 7, 여덟째 수는 8, 아홉째 수는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를 순서대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네. 둘째 그림도 똑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완성된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네. 바로 비행기입니다.